나중에 가서 다 밤샜습니다. 방학기 아예 쫓겨서. 최종까지 가게 된다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당장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듀스팀 이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수달 크루팀의 김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수달 크루팀의 류승완입니다. 우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예전부터 같이 꼭 나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뭐가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계룡 공모전이 딱 그 기간에 맞아서 저희가 운 좋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1차례 붙으면 이제 유현유 교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공모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차를 붙으면 인큐베이팅을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실제로 1차를 붙은 다른 지원자분들을 볼 수 있어서 좀 더 자극이 돼서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었다는 게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공모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그런 점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출날에 모형을 다 만들고 제가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놓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전공 수업을 듣다 말고 뛰어나와서 같이 수리를 잘 해서 제출을 했던 게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장 아찔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자문을 구하러 이제 여러 교수님들한테도 컨택하고 많이 말씀들을 듣곤 하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가서 크리에이티브를 받았는데 이거 별로다. 이거 너네가 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 다 뭔가 컨셉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잘못된 건가 해서 이틀 전에 모든 컨셉이나 이런 계획안들이 바뀌었습니다. 밤을 많이 샜죠. 네. 사실 몰랐다가 이제 시상식 가서 다른 분들 패널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괜히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니었구나를 느꼈고 사실 저희는 패널 막 어떻게 디자인하지 이런 걸 나중에 더 신경 썼다면 오히려 아이디어 공모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반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복합문화 공간을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진행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 성수동에 있는 그 인프라를 어떻게 이 레미콘 부지까지 갖고 올 수 있냐 약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복합문화 공간 설계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 주변 환경 그리고 주변 딜들 이런 걸 유심히 확인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더 좋은 설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의 꿀팁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공모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런 문장이 나오겠다라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는 그런 작업들이 보는 사람도 통일감을 느낄 수 있어서 공모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공모전 주제를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이제 주변 이 사이트의 현상을 그렇게 많이 고려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것까지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끝나고 문득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어떤 관점,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혹은 이제 미학적인 부분이 조금 제 스스로는 떨어졌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와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일종의 성과를 얻었다면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에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들이 단순한 건축 공모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생각하면 더 설득력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때 아마 다들 공모전을 준비 시작을 할 거니까 봐주면 근데 충분히 퀄리티 있는 작품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2주가 남은 시점에서 보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마감칠 수 있으니까 당장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1차를 통과할 수 있고 1차 끝나면 피드백 받고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이 기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방학을 통으로 써야 되거든요. 방학 때 뭔가 길게 오래 약간 재밌는 추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뭘 해야겠다를 정하진 않았고 저희는 주차별로 이때는 이것까진 끝내야 돼 예를 들면 이때는 사이트 분석은 끝내자 2주차는 그래도 형태는 이 정도는 디벨롭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 없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다 밤샜습니다. 방학기 아예 쫓겨서 계속하면 디자인만 하다가 제출 못할 거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8, 며칠 날 저희 크리틱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저희만의 절대 어길 수 없는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 관리를 빡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데드라인을 일부러 만든 거죠.
공모전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참여의 의의를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꼭 1등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목표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같은 사람이랑 일을 해야 의견 충돌도 없고 원만하게 프로젝트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저희가 1등을 못했지만 저는 꼭 1등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더 재밌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면서 좀 느낀 게 아 이게 혼자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모형 작업, 평면 작업하고 이제 막 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더라고요. 혼자 하면 물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3, 4주 안에 이제 엄청난 많은 일을 혼자 감당을 해야 되니까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다음에는 뭐 혼자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참가하면은 1등을 했을 때 보상을 전부 다 온전히 자기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보다 더 잘하고 혹은 저만큼 유능한 팀원들하고 일을 하면 건축을 하는 방법이나 방식도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 말고 다른 팀원 두 분이랑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없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앉아있었을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혹시 그 지원자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서 고민 중이시라면 꼭 팀을 꾸려서 지원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모전 주제는 정말 좋은 주제가 많더라고요. 그냥 수상을 못하더라도 그 공모전 주제를 분석하고 졸업작품을 설계하기 전에 큰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꼭 수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도 수상이지만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었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아서 경험적인 측면이나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꿀팁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여름방학도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과 함께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